네, 포도 넝플랍에 와 있습니다. 캠벨 포도고요. 옆에 비가림막 한 거는 샤인머스켓이고, 옆에 이제 비가림막을 안한 거는 지금 이제 이렇게 캠벨 포도를 키우고 있는데요. 지금 한참 싸게 나오고 있습니다. 싸게 나오고 있어서 이제 숨짓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줘야 되거든요. 일주일 만에 왔는데 벌써 이렇게 새순이 많이 올라와서 이제 새순짓기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제 두 마디 정도 남기고 가지치기를 해준 거지 않습니까? 겨울에 제가 이제 두 마디 정도 남기고 가지치기를 하자라고 했는데, 어떤 것들은 이렇게 싸게 두개 정도 나오는 거 있고, 여기 또 하나 더 나오네요. 이렇게 두개 정도 나오는 애들 있고, 이렇게 그냥 하나 나오는 애들 있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어떻게 하자고 했죠? 되도록이면 첫째 마디에서 나오는 애를 키우는 게 좋고요. 보통 첫째 마디에서 나오는 애들이 또이잘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둘째 마디 이렇게 작은 애들, 순 작은 애들은 따져버립니다. 이렇게 따주고요. 하나만 키우는 거예요. 하나만. 이렇게 새순 하나만 키워서 올라간다. 자, 얘도 그러면은 여기에서 첫 번째 난거 얘를 놔두고 얘를 집어주죠. 이렇게 집어주죠. 자, 간단합니다. 이것도 얘가 저잘 크죠? 얘 집어주고, 얘 하나 놔두고. 또 여기서도 자, 이거 놔두고 안쪽에 있는 거 집어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순을 하나씩만 놔두고 키우는 겁니다. 이런 애들은 이후에는 제가 조금 더 볼게요. 아직은 얘를 키울지 애를 키울지 조금 더 보고 판단하고. 얘도 첫째 마디, 둘째 마디가 나오는데, 자,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첫째 마디 걸 키우겠습니다. 자, 이거 따고 되도록이면, 그래야 아니면 왜 이렇게 하냐면, 나중에 또 가지치기 할때이 부분이 계속 생기거든요. 계속 가지치기 하고 가지치기가 굉장히 지저분해져요, 얘처럼.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쪽에서 첫 번째 마디에서 크는 애를 키우는 겁니다. 얘는 조금 더 지켜볼 거고요. 자, 요런 애들. 자, 두 개를 키울 거냐 하나만 키울 거냐. 자, 요것도 얘는 제가 안쪽에 있는 애를, 바깥쪽에 있는 애를 키우고 예, 안쪽에는 이렇게 따주겠습니다. 안쪽에서 이제 크는 애들이니까. 자, 요런 애들은 지금 순이 무지하게 나오죠. 여기 다 집어주고, 이렇게 필요한 애들 집어주고, 저 여기 잘 올라오는 애를 키울 거예요. 여기 다 집어줄 거예요. 자, 요렇게 집어주고요. 얘는 이렇게 지금 크게 올라오는 애, 얘 놔두고, 여기 작은 애들 집어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큰 애를 놔두고 작은 애들 집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 쉽죠? 이렇게 큰 애들 놔두고 작은 애들 집어주고. 여기도 두 개가 올라오잖아요, 두 마디에서. 큰애 남겨놓고 작은 애 집어주고. 자, 이렇게 이제 하면 됩니다. 자, 순짓기 굉장히 쉬워요. 예, 캠벨포도 나무 순짓기, 순치기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지금 중구난방 올라오죠. 자, 다 집어주고. 자, 맨 밑에 여기 크게 올라오는 애, 얘 낙이고 얘를 집어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도 첫째 마디에서 나오는 애 놔두고, 이쪽에 있는 애 집어주고, 첫째 마디 나오는 애 키우고 얘 집어주고. 그리고 다행히 이렇게 두 마디씩 하고 키우고 있지만 다 싸게 잘 나왔어요. 다잘 나왔어요. 자, 이렇게 이제, 자, 이런 경우 첫째 마디에서 여러 개가 나오긴 했는데 이 옆광이라 잘안 보이죠? 자, 이렇게 나왔는데, 요런 애, 큰 애를 키우고, 이렇게 주변에 나오는 애들은 다 집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냥 아주, 요령만 간단히 하면 굉장히 많이 이제 포도를 열리게 할수 있고요. 자, 요렇게 이제 놔뒀잖아요. 이렇게 이제 놔두면 얘가, 제가 몇 마디까지 키우라고 했죠? 자, 8마디에서 9마디 정도까지 키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잎 기준으로 보면 마디가 그렇게 나와요. 8개에서 9개 정도 이제 잎이 나오는 마디까지 키워서 마지막에 이제 요 손을 더 크지 않게 집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요한 가지의 캠벨 포도는 포도가 두 송이 열립니다. 두 송이. 예, 두 송이씩 열립니다. 이렇게 다두 송이씩 열립니다. 작은 애들 놔두고 큰 애들만 키우면 예, 굉장히 많이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순치기를 해주는 거고, 요 순치기를 안 해주면 예, 영양분들이 다 흩어져서 알도 작아지고 포도 알도 작아지고 예,
그리고 당도도 떨어지고 광합성도 제대로 안 되고 뭐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자, 저 같은 경우는 요 나무 여기서 잘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키워야 됩니다. 저는 나무를 좀더 키워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싹중에서 잘큰 애를 좀 키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더 이렇게 좀 지켜보면서 가지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순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제가 좀 키워야 돼요. 여기도. 여기서 받아서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좀두개 정도를 좀 키우면서 좀 지켜보려고 합니다. 이두 가지에서 가까운 애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렇게 좀 낮은 거고, 나머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원리를 간단하게. 자, 이렇게 두 개가 나온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작은 애 집어주고, 두 개가 나왔죠? 작은 애 집어주고, 예. 자, 이런 식으로. 하나 나온 애들은 다행이지만 이렇게 두 개가 나온 애들은, 조심스럽게 작은 애는 이렇게 집어주고요. 그래서 하나만 키우는 거예요, 하나. 이것도 작은 거 집어주고. 자, 비가 오는 와중에 지금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포도나무 크기가 아주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이렇게 비가 오고 적당하게 이제 뭐또 이제 거름도 이제 흡수할 수 있는 정도가 되니까, 네, 이렇게 잘라줍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도 하나만 남기고 키울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아, 이게 중구난방 키우지 말고 좀 하나씩만, 요런 데는 가지치기를 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딱 제대로 하나씩 나온 게 있지만 또두 개씩 나온 것들이 있어요. 잘 보면. 예. 또 요런 것도 이렇게 이제 두개 나오고, 요런 것들은 하나씩 집어주고, 요것도 두 개가 나왔네요. 예, 이렇게 이제 집어주면서 키우는 겁니다. 요렇게. 자, 그러다 보면 이렇게 이제 정갈하게 다 하나씩만 남았죠. 하나씩만.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순치기는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되고, 얘네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나씩 남겨놨잖아요. 얘네를 한 8마디에서 9마디까지 키워라. 8마디에서 9마디까지 키우고 마지막 순을 집어줘서 더 이상 크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해도 나중에 겨순인들이 계속 나와요. 그것도 나중에 겨순치기를 계속 해줘야 열매들이 커지고 광합성을 자라니까, 계속해서 그거는 제가 또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거고요. 자, 여기도 똑같이 포도나무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샤인머스켓인데요. 샤인머스켓이고, 얘네도 지금 똑같이 잎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는 지금 바로 정리를 안 해주는 이유는, 몇번 설명드렸다시피 어떤 줄기에서 어떤 싹에서 열매가 열릴지 몰라서 저도 좀더 지켜보고 순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키운 다음에, 이렇게 있으면 이런 애들은 지금 제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 맞는데, 열매가 어떤 거에서 열리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순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제 하고 나면, 키우는 방법은 저는 캠벨하고 똑같이 하고 있어요. 샤인머스캣도. 근데 저 여기서 보시면 비가림막을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얘네는 비를 맞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잎들이 상하질 않고 굉장히 나중에 이제 열매가 열려도 당도도 굉장히 높아지게 이제 되는데, 요 작은 공간에서 올해는 제가 한 100송이 정도 수확을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 샤인머스캣만. 그렇게 해보고, 캐멜포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한 그루에서 한 200송이 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200송이 정도. 왜냐면 순 하나당 제가 포도를 두 개씩 키울 거예요. 예. 첫째 마디, 둘째 마디 열리는 포도를 다 키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총한 그렇게 상당한 많은 양을 수확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이제 순짓기들을 다 가지런히 해줘야 많이 열리게 됩니다.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여기서만도요, 14송이를 열리게 할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만도. 예, 아주 작은 공간에서도 이렇게 열리게 할수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면 되고, 저도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또잘안 보이는 게 있어서, 이제 촬영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꼼꼼하게 이제 이렇게 볼 겁니다만은, 지금이 딱그 포도 순치기 하기에는 가장 좋은 시기고요, 지금이. 그리고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은
굉장히 많이 더 자라있을 겁니다. 다음 주도 늦진 않지만 지금부터 해나가면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으니까, 예, 포도나무 순치기 지금부터 하시면 딱 좋을 시점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곁순치기, 또 말 그대로 또 순집기, 여러 가지 이제 딱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같이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올해도 아마 풍성하게 포도 수확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포도 수확하는 거 공유해드리고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